김건희 종교가 뭔 것 같아? 아니 종교가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교회 구약도 다 외운다고 하지를 않나. 부인 김건희 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무슨 어디 절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디 진관사? 거기도 되게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건진과 또 천공도 주변에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나는 도사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을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이렇게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네.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이명수 기자 또 손금도 네. 봐주고 네 맞습니다. 종교가 뭔지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신청 녹취록에 네. 나와요. 아, 또 종교까지 나옵니까? 네.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뭐 교회 다녔다고 그 얘기하더만. 나하고 통화할 때도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니까. 자기네 직원들도 성경 공부하고. 그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여호와 증인? 고등학교 때 여호와 증인을 믿었으니까. 걔네들이 전파해준 애들이 집으로 와서 그걸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 대련 아파트로 와서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라니까. 고등학교 때면 어디 살았어? 거니 누나? 장미, 장미. 아, 장미 아파트. 종교대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가봤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대전 때 뭐 보니까 저하고 통화하면서 기독교 믿고 자기가 성경 공부 직원들하고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책도 없고 뭐 저기 성경책 찬송가도 찬송가 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예.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김건희 씨 거짓말했잖아 국민들한테. 아 생각하기 열받네. 아니 그 네. 구약 성서 다 외운다고 하니 머릿속에 있어서 책 없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으니까. 아,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문탁에다 태블릿 두고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경 책이나 찬송가도 없었다 이거죠. 네, 자기가 뭐 구약 뭐 다 외운다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그 직원들은 성경 책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무실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만한 것들지. 그게 없다 이거죠. 찬송가도 네. 없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한테는 뭐 기독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무속인들하고 굉장히 친하다. 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종교도 다 다닌다. 그런데 네. 뭐 대통령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은 해야죠. 네. 왜 말을 못해? 그 공인이니까. 그것도 국가에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와 배우자 아닙니까? 그거는 떳떳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 가톨릭이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믿는 게 없으면 차라리 무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성경은 또 다 외운다 그래. 뭐 도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 또 어디 불교 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뭐 어릴 때부터 다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마저 이렇게 못 갖출 만큼 그렇게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친척 녹취록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호와의 증인은 이쪽 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다라면 네. 지금의 김건희가 종교를 말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그죠? 좀 공격받을까 봐. 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너 왜 그걸 믿냐. 네. 아니면 정말 무교라고 하든지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지탄받는 것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종교가 정확하지 않는 영부인 네. 대통령.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속에다가 뭐 여호와의 증인.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